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그 한백산 도깨비가 일요일이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비경의 덕풍 계곡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자, 이렇게 둘러보면서도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진 풍경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데, 대한민국에도 이토록 멋진 곳들이 너무너무 많이 숨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외국으로 뭐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겠지만은, 우리 그 한국의 숨은 비경, 자, 이런 것도 꼭 한번 구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그 내려올 때는 세밀하게 한번 주변의 경치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걸어가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, 아, 대단합니다, 여러분. 대단해요. 오메, 좋은 그. 자, 우리 존경하는 상현님,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가 삼척에 덕풍 계곡인데, 도깨비가 오늘 구경 좀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. 아, 대단하고, 대단해. 아, 대단해. 대단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직 멀었어요. 어디까지 가시는데? 일폭포. 그래, 좋아요. 가보세요. 어디서요, 사장님? 네? 어디서였어요? 저는 인근에 살아요. 아,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네. 더 올라가셔야 되는데. 야, 악착같이 가야죠. 저 2용서, 3용서까지만 가시면. 예. 예, 예. 예, 수고하세요. 자, 지나가는 등산객 한테 인사도 하고, 굿, 굿. 이런 데가 다 있었고. 올망탱이래가지고 절대 안 떠내려고. 여기로구나. 희한하게 해놨네 아주.
자, 여러분, 폭포에 제대로 된 구경은 내려오면서 하겠습니다. 중간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맥이 빠져서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. 자, 계속 전진. 아, 대단하네, 대단해가지고. 아, 우리나라 이런 데가 가 있다니. 세상에. 야. 내려오면서, 아, 세밀하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메, 좋은 거. 여러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, 여기가 그 낙동정맥, 그, 삼척 쪽, 저 넘어는 경상북도 석포쯤이 되는데, 낙동정맥의 그 안반은, 아, 굉장히 단단하고, 아주, 야문 바위로, 경상도 말로 야물게 바위들이 생겼기 때문에 경치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아이고, 뭐 이런 데가 다 있나요? 자, 옛날에는 여러분 여기를 올라면은 그 계곡물에 등산화를 적셔가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, 아, 지금은 이 삼척시에서 이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철제 다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다니시기도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. 대단하네, 대단하네. 신암도로. 좋네, 좋아. 안 왔으면 아주 우드 앞인데. 우드. 아이고. 이야, 경치 봐라, 경치 봐. 오메. 아이고, 야. 아, 사람이야.
오고. 자, 시청자 여러분, 이 장면은 여기서 맺겠습니다.